살아도 같이 살아요. 힘들면 내게 기대요. 우와. 우리의 사랑 열리지. 찬호님의 열리지 영상이 12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찬원 열리지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열리지는 두 나무가 서로 얽혀 하나의 나무처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영원한 사랑 혹은 부부애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특유의 성량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찬호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틋함이 가득 담긴 가사와 찬호님의 음색이 잘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2023년 8월 8일 기준 1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요. 손을 놓치지 말아요.